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문경제일병원 진폐병동 관련 18명, 신기초등학교 관련 4명, 기타 1명 등 총 23명입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월 25일 현재 총 122명이며 완치자 89명, 입원 환자 33명, 접촉 등 자가격리자 78명입니다. 문경제일병원 집회병동 집단감염은 환자를 감병하는 과정이 어제 타 지역에서 확진되었음을 통보받아 곧바로 해당 병원의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253명의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오늘 입원 환자 11명, 보호자 감병인 7명, 총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병원 집단 발생 18명 중 60대 2명, 70대 9명, 80대 7명이며 모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기초등학교는 어제 학생 1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되어 학생 40명을 비롯한 72명의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학생 1명, 학부모 1명, 통합차량 운전기사 1명, 통합차량 보험 1명 등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현재까지 확진자가 6명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먼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문경제일병원 집회병동을 코호트 격리조치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는 호흡기에 취약한 환자임을 감안하여 건강상태를 살펴 신속하게 경상북도 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공간을 확보해 분산 배치하고 의료진의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학교는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문경시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가염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중앙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전 시민에 대해 관련 여부 등 건강상태에 대해 전화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추가 재판을 막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문경제일병원 오는 입원환자, 종사자 등 1,0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보건소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후 6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 타 지역을 다녀오셨거나 기침, 몸살 기운 등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는 분들은 먼저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 하시고 철저하게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최근 우리나라 총 환자 수는 4,000명대로 급증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문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비춰볼 때 우리 지역 전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 60세 이상의 시민들께서는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지금은 김장철이고 연말 영시 등 각종 단체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가족 간, 단체 간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에도 벗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상황을 보건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실천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는 이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